전남에서 잇단 교통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. 어젯밤 10시 20분쯤 강진군 성정면의 한 도로에서 60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반대 차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이 씨가 숨졌습니다. 오늘 새벽 1시쯤엔 영광군 대마면의 한 도로에서 51살 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전신줄을 들이받으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6살 윤모 씨가 숨지고 심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.